하면 역사서이면서도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에스겔서 군데군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인자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환상과 현실이 계속 마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살았던 그 현장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어젯밤에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이 고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재미나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아, 방법은 딱 하나겠다. 내가 설민석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짧지만 여러분들 듣기에는 굉장히 재밌고 짧겠지만 이게 겁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겁나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고 재미나게 지금부터 7세기 말 격동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C 7세기 말 고대 근동 지방은 말 그야말로 격전지의 한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고하고 있는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술바니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맹주로 섰는데 안타깝게도 아술바니발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갑자기 급락하게 된 소문을 느보라고 하는 신바벨론을 일으켰던 왕이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수르와 한판을 뜨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바벨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싸움을 붙게 되는데요. 생각처럼 쉽게 바벨론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 막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계속 싸움이 끝나지 않을 판이었는데 요때 갑자기 주변에 있던 바벨론 바로 옆 나라였던 메대라고 하는 그 메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메대가 야 힘들지? 죽을 것 같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와서는 바벨론의 편에 붙어가지고 아수르를 아작을 내버립니다. 아수르의 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점령을 딱 당하자마자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다 누구 땅이냐면 애굽, 이집트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누보라는 이 파라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잡놈들이 다 와가지고 내 땅을 빼앗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느보가 우리가 그러면 저 듣동원의 듣바작 같은 바벨론하고 한판 붙을 테니까 돌격 앞으로 이러고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그 가는 길목에 가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시아 왕이 길을 막고 선 겁니다. 뭐 요시아 잘 모르실 테니까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이나 그 다음에 의식의 개혁 그리고 삶의 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넘버원 다윗의 버금갈 만큼 뛰어났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느냐?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요구르트 빨아먹을 때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섬겨가지고 종교개혁을 기가 막히게 일으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거짓말치고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이 무깃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집트의 왕을 막아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깃도 전쟁에서 그 요시아가 치명상을 입고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 39살. 31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아들이 되겠죠. 요아스라고 한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세우자마자 느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가버렸어요. 볼모로 끌고 가가지고 누구를 세웠느냐. 요아스의 형이었던 엘리야 요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지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죠. 겁을 바짝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내가 왕이야 인마. 똑바로 해.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길 줄 알았죠. 느보가 당연히 우리가 누군데 이집트인데 파라오를 세우고 파라오를 섬기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들 우리인데 그런데 웬걸 전쟁에서 첫 번째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야김이면 이게 눈치가 빤한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이집트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졌어. 자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잔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바벨론 놈들이 메대 군대들하고 짜가지고 시리아 지역하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빡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 좋은 왕이라면. 저는 원래 바벨론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고 와가지고 바벨론 딸랑이야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딸랑딸랑 하고 있다가 있으니까 누가 지금 두고 보자 했을까요? 이집트가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열심히 딸랑딸랑 했는데 이집트가 한판하고 물러날 나라가 아니죠. 2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딱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전쟁은 이집트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 우리가 파이팅! 지금까지 모든 걸 그러니까 막 헝그리 정신으로 챔피언 벨트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죽으라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2차 전쟁을 하는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무승부로 끝났어. 여러분 사실 이럴 때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한 놈이 왕창 이겨야 돼요. 그래야 빨대를 꽂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야김이 안 그래도 귀가 팔랑긴데다가 양쪽이 누가 이겼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그냥 5대5로 비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야김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에이 원래 우리는 원래 이집트랑 가깝잖아. 이집트에다 빨대를 빡 꽂은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전설 같은 왕 느부갓네살이 들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이순신 플러스 광개토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와가지고 뭐 뭐라고? 그 자식이 우리의 뒤통수를 절하고 돌격하라 가가지고 유대를 갔다가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요아김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기서 성경 보면 헷갈리잖아요. 아들 이름이 요야긴이에요. 걔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요아긴이 끌려갈 때 따라갔던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또 바제사장으로 일단 세워야 되잖아. 왕으로 일단 정리를 하더라도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어. 문제는 시드기야야. 얘가 또 팔랑기의 끝판왕이. 늘 팔랑팔랑하고 똑바로 얘 전하 바벨론 만세 이러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족박 같은 이집트 애들이 찾아와. 네가 야 인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 같냐? 어? 너 갈비뼈 몇 개인지 네 눈으로 네 갈비뼈를 세 개 해줄까? 그 엄청 쫄아요. 그러고 있다가 또 암몬하고 모압 애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너희를 더럽게 살 수가 있나? 이집트도 믿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드기야가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가지고 뜨뜻해지면서 해가지고 에이 바벨론 꺼져! 그 말 듣자마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1년 동안 에워싸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을 굶겨 죽인 거예요. 선지자 예언대로 엄마가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비둘기 똥을 금을 주고 사야 되는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못된 놈들은 자기 살 길만 딱 찾지요. 시드기야 왕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요. 그러고는 누나를 뽑고 두 아들을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결국 남유다는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구약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어젯밤에 여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연습한지 아세요? 자,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아버지가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당연히 제사장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 일상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을 눈 가리고 가라 그래도 다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다 눈에 선했는데 그의 눈앞에 마지막 목격되어진 예루살렘의 현장은 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한 번 자비를 베풀지만 두 번 딱 거절하자마자 완전히 속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의 어쩌면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파하고 지성소를 공중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끌려갈 때 그 완전히 아작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왔던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꿈속에서 꼭 만나고 싶은 분 혹시 없으세요?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 어릴 때, 어머님이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5월달쯤 되면 꿈에라도 한번 오셨으면 좋은데 꿈에도 안 나오신다 이러면서
사진을 내보이시고 사진을 보면 또 꿈에라도 나타날까? 여러분, 또 만나고 싶고 또 한번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혹시 시간이 혹시 없으세요? 에스겔은 딱 하나였어요.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마음이 어떤지.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1절 한번 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문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북문으로 이르렀다가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 구조도 모르는데 왜 남의 집 구조를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글자를 읽을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리웠던 성전을 환상 중에 만나면서 그래 맞아 이쪽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1000측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났더니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지났더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이게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강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현장은 어떤 곳일까요? 바벨론 중심도 아니고 바벨론 남부 저 후미진 곳 그발강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의 장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직선거리로 144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 땅을 향한 환상과 비전이었습니다. 현실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겠나?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번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 7명이 쭉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요즘 공연 같은 걸 못하니까 뭐 트로트 가수들 요즘 또 트로트가 핫하지 않습니까? 임영웅이란 친구 한번 부르면 3천만 원이랍니다. 앞으로 트로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요즘은 문제는 뭐냐면 떴는데 공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쪽에서 나와가지고 함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콜라보로 5명, 6명, 7명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두 명만 와도 야 주강사 대단하다라고 할 사람이 7명이 아무 소망 없이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근심 걱정은 자기 근심 걱정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내 걱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똑같은 물 밀듯이 올 거래요. 봤으면 좋겠네. 이무현 목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층짜리 빌딩을 사게 될 거고 그중에 한 층만 저를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건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랬든 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자 불안한 거예요. 벌써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엄마 아빠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마 아빠들이 참 놀라 왜 보험을 드는지 그제서야 알았죠. 이런 일을 위해서 옜다 이러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장인 찬스를 쓰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실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봉급생활자들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봉급생활자조차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면 언제 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 누구만 좋으냐니까 집에서 놀고 수업 듣고 있는 애들만 제일 좋은 거예요. 누워서 수업 듣고 계속 피곤하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놈들 보면 정말 계약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들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분노가 많이 생겼어요. 자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자꾸 애들이 물어요. 아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너를 봐서 그래. 여러분 제가 누굴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참 보이지 않는 불안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왜 하필 이때 개척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알았나? 여러분, 에스겔이 뭐 잘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끌려왔단 말이에요. 좌절과 상실감이 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좌절만 깊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 비참해지거든요. 1년의 얘기를 들었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잽싸게 보고 있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민 가가지고 시민권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옛날에 있잖아요, 그냥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날씨가 클루디하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뭐 I'm sick 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이집트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치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 다 잡혀가졌어요. 제일 비참한 사람 누구냐? 남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특보잡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서열 싸움은 시작돼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천박한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소문을 들어도 괜찮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천척을 네 번이나 측량하게 하시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모든 물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그 문에서, 동쪽으로 났던 그 문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시작부터 콸콸콸 나온 게 아니에요. 쫄쫄쫄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일천측이라고 하는 게 이건 길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적 개념. 그 하나님의 일천측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발목까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까지 오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있어요. 무릎까지 오게 하는 세대가 있어요. 물이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가 감당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천척이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의 세계 속에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좌절이 우리에게 너무 깊어요. 불안이 너무 깊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정권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잖아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와서도 너 잘났네, 내 잘났네라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살아왔습니다. 99% 죽었다는 분이 계셨고 지발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안할 때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고 가장 어려울 때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때 진짜 희생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희생당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절대 원칙이에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필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적당히 얼빵해야 돼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계산이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이 말을 우리 아들, 딸이 이용해 먹지 않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해 먹지 않기를 똑바로 listen carefully. 잘 들어. 수학을 못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근본적 의도가 아니었나? 나는 몇 평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이 돈이 얼마면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몰라요. 저희 아버님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행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제가 열심히 아는 척이에요. 저의 걱정은 딱 뭐냐면, 야, 지금 이거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럼 어디서 구워오든지 내가 노가다를 뛰든지
뭐 어디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어떻게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지나오면서 그런 반짝반짝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 보면 부럽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 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보면 뭘 짜면 치약자들이 짜면 또 아이디어가 나와. 부럽잖아요. 돈 벌 국리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야 이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돌려맞고.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해볼까요? 큐브 아시죠? 이렇게 애들 맞추는 거.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 스티커를 뜯었어요. 뜯어서 다시 붙였어요. 그러고 저주를 했어. 이딴 걸 만든 놈들. 영화에 큐브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뭐 이상한 세계 들어가가지고 딱 저는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우주는 위험한 곳이다. 가면 안 된다. 블랙홀 이런 데는 진짜 위험한 곳이다. 계산이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민보다 기도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 내면의 이야기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세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들을 귀를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잖아요. 참 많이 배워요. 배우려고 드니까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 틀어봐도 얼마나 강의도 잘해주고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고 얼마나 진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낮추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만 있어도 두 사람이 귀를 걸어도 마음을 낮추면 한 명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과 자세, 낮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 하나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천측이라고 하는 게 그 절대적 시간의 공간을 잰다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요. 잘 될 거예요. 기분 좋지요?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장가 못 간 사람한테 결혼하실 거예요. 어? 언제요? 30년 뒤에. 어떨 것 같으세요? 욕이냐? 아우 교회 잘 될 겁니다. 300년 뒤에요. 욕이죠. 지금 어쩌면 에스겔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할 시간들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내 인생이나 나의 나이 듬이나 내 현장에 있는 잔고로 살아갔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현실을 딛고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면 가진 곳으로 살거든요. 다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집 힘든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굴 표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없이 죽어도 다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있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김밥을 샀어요? 닭강 정도 있어요? 매운맛? 달콤한맛? 소수의 어른들을 위해서 마늘맛까지. 여러분 단무지도 주문을 했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작은 소반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발 부탁드려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찌질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성전 동편에 나왔던 그 작은 물줄기. 그 시작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쩌면 에스겔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 놀라운 사실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믿는 자의 숫자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줄기가 굽이쳐서 지난 130년 전 이 한반도까지 이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 흘러왔던 그 엄청난 물줄기의 역사. 이제 나를 지나 열방을 향해서 나를 지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를 지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그 영원한 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환상을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올까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1907년 평양장대음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변방이었던 이 조선 땅에 평양장대음교회 길선주 선도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1907년이 어느 때입니까? 나라가 가장 어두웠을 때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지도자라고 믿었던 왕들과 신료들의 밑바닥을 볼 때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등을 뽑아먹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백성 100만 명을 일으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장로교 목사 7명이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두 분을 한 분은 만주로 한 분은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수많은 예배당 여러분 건물마다 예배당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개척하니까요. 장의자 준다는 데는 수택에 많습니다. 강대상도 얼마나 많은지 강대상으로 아주 그냥 가구점을 차릴 타니 너무 많아요. 예배당이 진짜 많아요. 신도시에 봐보십시오. 건물마다 두 개씩 예배당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야 교회 참 많다. 왜 이렇게 많을까? 시골길 지나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내 눈에 비치는 예배당으로 보이시죠? 그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오늘의 현실을 고난과 역경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롤모델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누구를 좀 쫓아갈 건가. 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예문이 계셨잖아요. 제가 말하고도 제가 진짜 간지나는 말을 했어요. 일본 말에 죄송한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랬죠. 저는 기성세대의 막내가 되기보다 다음 세대의 큰형이 되고 싶습니다. 좀 놀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감동도 해주시고. 자, 기성세대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기성세대지만 몇 커플만 딱 벗고 나면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늘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이런 설교적 용어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늘 다짐하는 예수 믿으면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자세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있는 곳마다 늘 이런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간다 치자. 여러분 현실주의자들 많으시죠? 어? 뭐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아마. 저 같은 분들. 어, 저 프랑스 가면 어떨까? 어, 너무 좋아. 뭐, 어, 바게트에 커피. 아!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꼭 어떤 분들이 있냐니까 초치는 분들이 있어. 가서 어디서 자고 돈은 누가 준비하고 우리 집에 저랑 사는 여자분이 계신데 늘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아주 쉽게 사고요. 아내는 못 사가지고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든요. 근데 아마 에스겔이 그랬을 거예요. 간다 쳐요. 1440km 오케이 그까지 내 쳐준다. 간다 치자. 가서 받지 않냐고.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다 무너져 있는데 무슨.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동편에서 나오는 그 물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현실은 슬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현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현실의 종으로 좌절과 비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게다시 하나의 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죄예요.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덜 믿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세요. 안 믿는 것도 죄지만 덜 믿는 것도 죄예요. 주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회 설교를 한 6천 번 넘게 했더라고요. 30년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은 집회하는데 선배가 날 놀리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했는지 그 안에 한 3천 명 들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3명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걔들이 3천 명이었거든요.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대형교회라고 하는 기준, 이 데피니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기준이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랍니다. 그걸로 따지면 우린 넘버 5 안에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외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미주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여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는 멀다고 말을 못해.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 30년 동안 그냥 지방 삼류 무대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떨 때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내 차에서 쪽잠 자고 집회를 하고 그래도 이상하더라고. 서럽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살다가 있잖아요. 현실은 비참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방 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 메고 청바지에 반팔티 입고 있는데 날은 더워 죽겠는데 배 너무 고파가지고 크림빵을 처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깍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신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더운 여름에 크림빵 한 조각 먹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죽을 때가 지켰어. 그 하루하루 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자. 아까 우리 성도님 오셔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셨는데 우셔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방부제가 많이 필요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에스겔 47장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버티고 함께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같이 우리 반주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늘도 주를 기다림.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비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